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뭔가 뿌락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의욕을 확 고취시킬 수 있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이브님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두 명의 댄서 스타일을 가볍게 분석해보고 우리가 또 그들의 춤과 동영상 이런 걸 보면서 네. 얘는 어떻고 네. 쟤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 많이 그쵸,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이브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은 그 홍대 입구역에 있는 스튜디오 탱고 5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수업도 받을 수 있고 거의 매일 밀롱가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탱고 5초의 특징이라 그러면 이 바 부분하고 이 플로어 부분이 분리가 돼 있어서 뭐 춤추시면서 이제 바 쪽에서 뭐 주류라든지 음료를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녀 노엘리아 우르타. 오, 노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숙이고 추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한 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노엘리아는 체중을 좀 던져서 조금 고무공처럼. 남자의 그 아브라소 안에서 튕겨지는 무브먼트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금 꼿꼿하게 서서 되게 이 정확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완전히 무게를 싣고 또 상대가 약간만 밀어내도 또 퉁 튕겨져 나갔다가 바로 다시 상대에게 돌아오면서 오히려 더 탄력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비유가 맞나? 웹툰 이런 데서 보면 무슨 에너지 같은 거 쏘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역공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너무 맞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리드미컬해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벼운 동작인데 삿가다를 받고 나서 이렇게 발을 뒤로 꽂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동작을 하실 때가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발만 먼저 해보면 삿가다는 이제 사이드로 우리가 발을 벌리면서 이쪽으로 남자 발이 들어오죠.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약간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에너지를 한번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수렴하는. 그런데 이거를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그냥 여기서 주어지는 에너지만큼 하고 꽂아요. 그래서 삿가다 끄루세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네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녀는 조금 다르잖아요. 춤추는 게 아주 그냥 통통 튀고 좀 쫀득해 보이는 맞아요. 그 쫀득한 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실 때 어떻게 네? 하시냐면은 이 다리를 보낼 적에 이 부분의 유연성을 사용해서 조금 더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허리 서부터 뒤쪽으로 약간 웨이브 하듯이 여러분 웨이브 아시죠? 웨이브 약간 웨이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힘을 조금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남자도 그 반동이 좀 충분히 느껴지겠네요. 뭔가 나한테 갔다가 확 붙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이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여러분의 실력인 건데 깊은 아브라소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녀가. 네. 깊은 아브라소를 유지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떨어지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당겨지지도 않게 이 차이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소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한다는 그렇죠. 건가 봐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허리를 늘렸을 때 이 정도 하면은 좀 버틸만 하죠. 네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시면 이렇게 당기게 된단 말이죠. 그럼 너무 혹은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 한계점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구나. 이 서로의 힘의 균형을 맞추시는 상한선에서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허리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딱하게 요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조금은 여기까지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상대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쫄깃한 맛을 상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뭔가
당겨진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내 중심은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이 상대도 이 무브먼트에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상대도 삿갈을 넣는 순간 약간 뒤꿈치 쪽으로 자기 무게중심을 반작용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합이 잘 맞으면 얼마나 탄력이 얼마나 재미있게요. 얼마나 재미있게요. 그래서 퉁 뒤로 그 다음에 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모든 동작을 제한적으로 하시지 않고 뒤쪽으로 튕겼으면 앞으로는 화끈하게 가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약간 당겨졌었다면 그 다음에는 서로 몸끼리 약간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밀면 안 돼.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체중이 제일 많은 게 10. 그 다음에 중간이 5, 체중이 없다, 0인 거예요. 그 세 개로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어느 정도인지 느끼시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0. 그쵸?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0인가요? 이게 바로 좀 제한적으로 제가 발이나 무릎만 써가지고 크루세를 한 거예요. 휘발이가 없어요. 휘발이가 없죠? 네. 이게 과연 상대한테 좋은 느낌을 줄까요? 같이 춤춘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땅깨라 분들이 내가 무거울까봐 크루세를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크루세는 정말 서로 무게중심을 서로 많이 공유하는 동작이에요. 크루세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상대와 무게중심을 공유하세요. 네. 이 정도가 아마 중일 거예요. 이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이 내가 이 서있던 발보다 뒤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쪽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가죠?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앞쪽으로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발이 뒤에 있어도 몸이 조금 더 관절도 이렇게 벌써 뒤로 약간 밀리죠? 몸을 구부리면서 조금 무게중심을 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절은 각자 조금 하시면 돼요. 10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거 그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음에 카페는 없는 거죠. 10으로 하는 때는 몸을 너무 펴서 이 어깨랑 겨드랑이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서 내가 무거워요. 이 남자를 쓰러뜨리고 말겠다. 이기겠다, 이기겠다. 이겨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이 남자가 내 곡을 추는 동안 오늘 쓸 힘을 다 쓰겠죠. 그렇죠. 5 정도로 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골반이랑 복부 그 다음에 무릎의 유연성 발목의 유연성 보이시나요? 발목 이거는 사실 발목은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는 없어요. 아시죠? 저는 안 갖고 태어났어요. 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원래 힘이 좋은 사람 발 모양에 따라서도 발목 힘 이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커버를 이쪽 고관절이나 이거 안 접히는 사람은 없잖아요. 90도는 다 접히시죠. 직립 보행 한다면 되겠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걸로 커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그래서 발은 정말 심플하겠어. 여자가 발은 막 이렇게 예쁘게는 못하지만 무릎이랑 고관절이랑 허리를 유연하게 내가 잘 쓸 줄 안다면 댄서급으로 잘 추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마이스트라로 넘어가 볼게요. 누구죠? 클라리사 아라곤입니다. 클라리사의 매력은 좀 자로잰 듯한 이 박력 있는 어떤 무브먼트. 클라리사는 진짜 멋있죠. 약간 맞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걸크러쉬. 각자 핀 댄스. 네. 어. 같은 동작으로 우리가 약간의 차이점을 챙겨보고자 하는데 자기 축을 똑바로 세우고 이게 아브라소 절대 흐트러지지 않죠? 그냥 고개까지 완전히 똑바로 세우고 삿갈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그녀는 약간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축을 꼿꼿이 세운 다음에 이 다리의 유연성만을 이용해서 표현해요. 주로 하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들은 이미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할 수 있지만 자기 거를 보여주고자 하니까 다리의 유연성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축을 바꾼 다음에는 이 다리의 유연성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을 되게 빨리 하죠. 하나, 둘. 그래서 그녀가 다리를 정말 다이나믹하게 프리레그를 이렇게 휘두르거나 라피스를 하는데도 몸은 꼿꼿이 서 있어요. 상체는 움직임 없이 그 백조가 이렇게 물에서 다리는 움직이지만 상체는 맞아요. 전혀 미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앉아버리잖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상 찾아보시면. 그래서 삭가다를 받았을 때 뿌글리에스나 뭐 이런 다이나믹한 걸 춘다 그러면 그녀가 이 축은 약간 굽혀주지만 절대 허리의 유연성이라든지 상대와 아브라솔 바꾸지 않고 이 다리의 다이나믹으로만 표현하고 일어나시면서 내가 왼다리로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뭔가 또 하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빠르게 원, 투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중심이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빵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분이 딱 전혀 나한테 뭘 싫고 땡기고 이러진 않는데 제가 느낄 때 빵은 아니고 같이 추는 느낌은 드는데 아까보다는 막 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변화를 최소화시키려면은 이 우리 아브라소의 반경이 한계점. 한계점이 우리가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좀 더 서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이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넓다. 그러면은 이게 잘 유지가 될까요? 클라리사처럼?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유연성을 조금 제한적으로 아브라솔을 좀 더 작고 타이트하게 기본적으로 유지하시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등 근육부터 시작된 이런 텐션감으로 이렇게 아브라솔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노엘리아를 보면 정말 편안하게 안겨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땐 그냥 손도 놓고 이제 클라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폭과 방향이 바뀌어도 폭 같은 거를 유지를 하고 떨어진다고 해도 이 모양 자체를 좀 유지해서 자기의 상태를 거의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동작도 하나 더 보여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동작 있잖아요. 리드미컬한 동작에서. 짧고 리드미컬한 거? 네. 아주 기본적인 건데 뒤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앞 앤, 앞 이런 동작을 한다고 치면은 노엘리아는 중심을 보내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허리까지 유연성 있게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로 아도르노를 시도하자. 하나 여기 늘리고 여기 아도르노. 원 연결해 볼게요. 투, 쓰리 이런 식으로요. 자, 클라리사. 클라리사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자로 잰 듯하게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조금 더 서서 할 수가 있다 좀 더 절도 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둘 다 해야죠. 탱고를 추는 방법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류의 개체만큼의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탱고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것들의 평균적인 것들 약간 상향된 평균을 저희가 알려드려야겠죠. 어떤 특정한 스타일만 계속 알려주면 여기서 무조건 튕겨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무게를 실어야 된다가 아니고 베이직은 무조건 여러분이 끊임없이 갈고 닦으시면서 약간 조미료처럼 이런 것도 가미하시는 걸 추구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약간 기존에 배웠던 거를 조금 내가 깨면서 새로운 데로 나아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세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감을 주는 게 바로 저는 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더 다양하게 시도하시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조금씩 카피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지금까지 이브님하고 재미있는 스타일 분석 오늘 튜토리얼 영상 찍어봤고요. 이브님의 그런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브님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클럽 탱고 5초에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브님 채널도 있잖아요. 네. 유니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Noelia, 제일 맛있는